충성, 아무튼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금요일 브이로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랭킹닷컴, 마이스닷컴, 푸드닷컴, 짤탄들이 막 두 개. 그다음에 베이글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나오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체하는 날이네요. 오늘 하체하는 날입니다. 워킹런지 할 예정이고요. 무섭네. 쉽지 않겠구만. 요즘에 제가 탄수를 좀 많이 먹으니까 아침에도 운동해서 떡 먹고 뭐 샌드위치 먹고 이러니까 안 먹을까 하다가 오늘은 하체해야 되니까 목재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 신발 있잖아요. 200만원짜리 신발 저거. 네. 저 언박싱 한번 할까요 오늘? 컨텐츠용으로. 200만원짜리 신고 하체하기? 아 그건 좀 그렇고 네.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신고 출근하기 이런 거 어때요? 일단은 모셔놓자라는 생각이 하는데 모셔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뜯어볼까요? 밥 먹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뜨거워. 너무 뜨거워. 어제 제가 저기 갔거든요. 시골집에 나온, 아니, 성시경이 먹을 텐데 나온 시골집인가? LA 갈비를 먹으러 갔어요. 밖에서 돈 주고 사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맞죠? 네. 저도 처음 사 먹어봤거든요. 맛있더라. 그때 또, 피디님도 어머니께서 LA 갈비를 또 만들어주셨잖아요. 제가 대회 끝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먹고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그러면서 그때 성훈이 혼탈이 왔을 때 그리고 남겨놨다가 혼탈이 왔을 때 먹었거든요. 혼탈이도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혼탈이 제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습니다. 또 와서 다쳐가셔가지고 맞아요. 달리기 하고 괜찮으시대요? 이제 괜찮아졌대요. 아니 크로스핏화를 신고 20km를 뛰니까 그러니까 걔도 생전 안 뛰던 애니까 아 근데 그 크로스핏을 맨날 한다는 사람도 또 런닝은 다른 영역인가 저게 운동 자체가 자기가 하는 운동이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자기가 체력이 좋아도 뭘 해도 여튼 안 돼 다른 종목으로 가면 족밥일 뿐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운동을 안 했던 사람들보다는 잘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운동이다 저도 막 예전에는 아 크로스핏 최고고 막 크로스핏에 다 들어있고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 그 종목들을 다 리스펙하게 되더라고요 어제 유튜브인데 시즌 비시즌에 마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남자들 로망이 있잖아요 닌자 쓰신 어제 유튜브에 또 뭐 봤냐면 랭터뷰 덱스님이 하는 거 아 진행을 잘하시더라고 완전 프로던데 그러고 보니 먹방을 이제 안 보시나 보네요 대회 이후로 끝났는데 어떻게 근데 그렇게 관심사가 딱 바뀔까요? 배가 부르니까 재작년에도 제가 요수원이 정해용 그분 걸 다 보고 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1년 뒤에 또 이제 대회 준비했잖아요 그 사이에 또 영상이 몇 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또 멀어서 다 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볼 일이 없지 않을까 비상균 하나 먹고 자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요웨이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아무튼 특가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나쁘지 않습니다 유산균 드실 거면 한번 드셔보셔라 저의 인생 첫 조던입니다 어떻게? 와 오늘 한번 신어보자 어때요? 괜찮을까요? 후회 안 할까요? 어차피 근데 신을 거 그죠? 네. 모셔도 뭐 하겠노 맞아요 자 그러면 이참에 최저 공개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210만 원인데 210만 원이요? 네 하... 아, 야 이거 맞나? 아 이야 거꾸로 박혀있네요 신발끈을 묶어야 되니까 오늘은 신을 수 없을 것 같다 지금 늦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신고 하루 종일 생활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비싸다고 생각하고 봐서 그런지 이쁘긴 하네요 그 약간 이게 괜히 더 이뻐 보이네 뿌듯하네 마음이 든든하구만 자 그럼 가겠습니다 지금 운전하실 때 버릇 같은 거 있을까요? 너 이 새끼야! 너 새끼야! 오늘 운동 뭐 할까? 항상 조금 이런 기대 반 긴장감 반으로 이제 체감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동작 있으세요? 오늘요? 아 좀 링머슬업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아무래도 내기잖아요 내기다 보니까 모두 다 어느 정도 수월하게 되는 동작을 하다 보니까 링머슬업 이런 건 잘 안 하더라고요 하기 싫은 동작은요? 하기 싫은 거 버피? 아 그날 진짜 저번 컨텐츠에 제가 찍은 그 버피 있잖아요 제가 진짜 힘들었어요 배가 찢어질 것 같더라고 그 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제가 과로도 크로스핏 안 쓰는데 왜 크로스핏 쓰나 근데 뭐 제가 시작한 운동 자체가 크로스핏 운동이 맞으니까 사실은 제가 쓰던 서울 홍보할 때는 크로스핏이라고 안 합니다 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거 크로스핏 아닌가? 안녕하세요 왜 찔렸어요? 또 누구 괴롭혔어요? 괴롭힌 게 아니고 양아치네 이리라고 제가 뭐라 했어요? 뭐라 하긴 했는데 일형 형님 뭐? 뭐라 하면 안 되지 내가 신기야 왜 뭐라 하냐고 그러니까 요즘 근데 게임 플레이인데 한마디 정도 할 수 있는 한마디 안 되지 그 네가 그런 권리를 누가 찾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나도 안 돼 나 같은 게 하면 안 돼 네 형님 들어올 때랑 또 달라요?
오후 운동까지 생각해서 오전화를 짜세요? 그쵸, 뭐 오후에 만약에 우리가 웨이트를 가슴을 한다, 상체를 좀 안 하고 크게 상관없어요. 뭐 근데 하체가 또 다 쓰이니까 사실 동작이 겹치지만 않게끔 하는 편입니다. 힘들겠구만, 또 들어보니까. 지금 군대에서 운동하세요? 아니요. 아, 안 하세요? 다 속였어 지금. 이 정도면 군대에서 개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 너 괜찮아? 너 진짜 안 감아줘도 돼? 웨이싱볼 푸시프레스 20파운드 괜찮아요? 아니 그니까 내 말이. 잠깐 웨이싱볼만 14로 할게요. 그러니까 깝치지 말라. 니 자신을 알라. 똑같았어. 이순신 아니고 똑같았어. 맞아? 순신이 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한 적 있어 근데. 그치? 난중일기 봐봐. 난중에 볼게요. 오. 좋은데? 고맙다. 아, 애들이 요즘 너무, 너 때문에 너무 이게 상향 평준화 너무 많이 됐어. 아, 지상의 팔이 멀리 있었습니다. 이거 모자이크 좀 해주세요. 수업할 때 모자이크 좀 해주세요. 닥터의 몰에서 아버지 쿠폰 많은 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할인되니까 많은 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할까요? 너무 무섭다 이거. 오! 대단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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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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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멋져 렛츠고. 아 진짜 안 따라갔어. 아 진짜 어렵네. 찍는 거 한번 볼까? 안 따라가. 뭐 찍노? 다리 찍네. 형님 저 덱스처럼 찍어주는 거예요? 어 덱스처럼 찍어줄게. 네. 자 오케이 고! 아 잠시만. 안 찍혔어. 안 돼. 야 이 친구가 안 돼. 내가 이 친구 해야 돼. 해봐봐 다시. 자 오케이 갑니다. 자 갑니다. 시작! 배터리가 부족했대요. 그래서 그랬어. 자, 운동합시다 이제. 또쌤 연락하러 가야겠다. 제가 전화 해보고 있습니다. 정우. 쉬십니까, 선생님? 아프다. 알겠습니다. 쉬십시오. 어디가 아픈 거 선생님?
뭐야? 진짜 아픈 거야? 운동을 보는 거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다들 너무 아픈데. 마음이 아픈 건가? 오늘 무슨 뭐 없다고 있는데, 쌤? 가보자, 우리끼리 가보자. 남아있는 사람끼리 가야지, 그래도. 갈 사람은 가야지. 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체, 워킹 런지. 지난주에 했나, 장군이? 안 했구나. 아니, 난 안 했지. 이거 저번주 하고 일주일 가는데. 장군이 요즘도 운동 꾸준히 하세요? 네,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네,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의문인데, 국가대표 할 때도 훈련을 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 약간 강하게 훈련하거든요. 평일에는 웨이트하고 종목 훈련하고 이러는데, 서킷이나 이런 인터벌 이런 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날 잡고 하는데, 여기는 매일 그렇게 하니까 도망가고 싶어요. 아, 이 새끼들 지들 키 크다고 존나 높게 생각하면 될 거야. 아, 특히나 너는 대박이 될 걸요. 뒤꿈치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 뒤꿈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막 오버액션 또. 아, 오늘 뭐하지? 오늘 좀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깔끔하게 왜냐면 짧고 빡 하고 끝이 되잖아. 스러스터 50개 빡. 조크 조크 조크. 아, 너무 지친다. 조크하고 묻지 못하고. 지금 오늘 웨이트 워킹 런지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네. 아우, 멋있어요. 피디님 놀라시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하고 싶으면 이해가 가능할 텐데. 왜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왜 더 안 하시죠? 라는 그런 질문의 뉘앙스로. 피디님 껴! 다시 저런 말 못하게. 아! 너무 무서워.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옥 같을 것 같아. 넷. 다섯. 여섯. 일곱. 힘들어. 아, 얘가 힘들다. 진짜 힘든 건데. 넣었어. 아, 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있어? 일곱. 여덟. 22개 남았어. 아홉. 자, 18개 남았어. 장군이 바지 세 바지네 오늘. 20. 둘. 아. 하나. 세. 14. 어? 15. 으아! 29. 19. 30. 오케이. 아, 그냥 한 번에 쭉 가고 싶다. 뒤로 돌지 말고. 그러면 저기까지 나와. 형님도 나올래요? 그래. 네. 아, 씨. 아, 진짜 사람 막 그러면 안 돼요. 괜찮아요? 조금만 좀 조심하면 돼. 할만한. 병원 왜 다녀오신 거예요? 저기 뛰다가 이제 건염 염증 났다 해가지고 아킬레스 걸린 거예요. 근데 런지 해도 돼요? 아니, 애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적당히를 골라요. 지금 발목을 갈아놓고 뛰고 있어요. 그래서 다 병원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30kg씩 뛰고. 그게 맞아? 여기 네. 잘못된 거 같아. 다섯. 수고야. 아홉. 예. 일어나! 어! 오케이. 아홉, 아홉, 일곱, 이십, 아홉, 열, 아홉, 마지막! 오케이. 15.
열리고.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지금. 점점 그 물 따는 소리가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울린다. 여기 땅 꺼지겠어. 28 29 30 오케이. 나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별로 안 보고 싶어요. 같이 울고 싶은데 혼자만 웃으니까 같이 울고 싶어. 죄송해요. 마음이 어디 쩔었다고 하자. 자, 네 개째. 나 네 개 끝. 하나, 둘, 좋아. 넷. 잘한다. 네, 알았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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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오 예. 네. 아우. 여기가 뭐예요? 자, 마지막이죠. 예. 가자, 가자. 아, 정말 정신이 시작하죠. 끝나면 1분 쉬는 시간 그다음 다시 바꾸고 한 명이 바꾸고. 8분을 판다고? 네. 연속으로? 네. 까로! 아저씨 휴대폰 건보고 오세요. 까로! 띵띵땅 까로! 빨리 빨리 와. 협상! 이상한 거 하죠. 하루에 외교 단발. 아니 스키랑 월브라죠. 스키 월브. 그림 나오잖아요 스키. 합정해갖고 스키폴 이런 거 해갖고 설상에서 이렇게 타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렇게 레이싱 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편집 그런 걸로. 나 안 될 것 같아. 아 좀 약간 근데 가능한 걸로 좀 이렇게 좀 맞짱 깔 수 있는 걸로 좀 해줘. 그럼 내가 B로 가고 루이랑 너랑 기훈이 A로 가고. 그럼 저랑 기훈이랑 팀하고. 너는 그럼 이대 형이 사러 어때요 이대 사? 뭐야 왜 나한테 성이야? 쉬지 좀. 그러니까 왜 남쳐야 될 것 같은데? 추석 씨 그. 오케이 갑니다. 기훈이 신성칼. 나 혜진이 비밀. 근데 한 라운드만 하면 어셀트가 더 쉽기는 해. 근데 이게 라운드를 길게 가져가면 이게 훨씬 쉽고. 역전당했다. 140피트. 아하! 오케이,
재미가 동점이야. 못해. 장군 기원 동점. 어! 아! 와, 진짜 폭점. 아. 맞아? 여기서 뽑아 버렸어. 어디 쌤? 저기 마지막에 24개인가 했어. 무디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아, 근데 희망이 보이더라고. 세 번째 라운드 끝났는데 두 개 차이 났나? 와, 이거 이길 수도 있겠는데 이랬네. 야, 이걸 이겨버려. 아, 솔직히 졌다 생각하고 있어. 24개. 어. 야, 내일 못 간다. 야, 와이프가 골드 갖고 돈 내면 집 들어오지 말래 가지고. 와이프가 갑자기 통장 잔고 확인하더만 이 5만 원 나간 건 뭐냐 이래. 여기서 꼴등에서 쓴 거니까 진짜 웃는 거 하지만 그냥 꼴등 안 할 테니까 보내달라고 해야지. 꼴등에서 돈 한 더 내면 이제 안 보내준대. 뭐 열심히 해. 궁금한 게 여기 코치님들 다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빡세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글쎄요, 그것도 진짜 많이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 이렇게 안 살면은 큰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진짜. 아니, 장군님도 능력자이시지 않아요? 용돈을 받아서 쓰시나봐요. 네, 예, 한국 남자들하고 어쩔 수 없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거기 맞춰가야 돼가지고. 그냥 용돈 벌어먹은 게 제일 재밌지. 그 용돈 안 뺏기려고 시집을 계속 그냥 싫어. 오늘 컨텐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지? 컨텐츠 여러분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아주 감사하고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겠습니다.